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 옹달샘 이야기 엘리야의 마지막 편지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너무나 비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부인과 자식들조차도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여호람의 잔악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군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호사밧의 아들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우 6명과 측근 관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수를 없앤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에 그의 형제들과 거스리는 자들을 다 죽인 것과 같습니다. 왜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과 여호사밧 왕의 충신들인 측근들을 다 죽여버렸을까요? 거기에는 아합과의 연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신앙개혁도 신앙재건도 여호와 신앙도 다윗왕 못지않게 훌륭했지만 가장 잘못한 것은 아합과 악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정략적으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끔찍한 형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의 계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달랴가 여호람의 형제들을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은 후에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녀가 섭정한 것을 보면 뻔합니다. 실상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들을 죽인 죗값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이때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막내인 아하시아만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위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 연합전쟁을 하자고 꼬드겨서 결국 아하시아가 참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람 군대에게 패하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상처를 입어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문병을 갔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장군에게 쫓겨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결국 발각되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호람은 그의 형제들과 충신들을 죽인 죄값으로 아들들이 다 살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역사입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손자들을 다 처치하고 자신이 남유다의 실권을 잡게 되었는데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해당하는 왕손들 중에 어린 요아스를 빼돌려서 6년 만에 다시 아달랴를 제거하고 남유다 왕권을 되찾습니다. 엘리야가 보낸 편지 여호람은 근친 살해를 할뿐 아니라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그의 처갓집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본받아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여호와의 성전과 나라를 더럽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쓴 편지가 여호람 왕 8년에 여호람 앞에 도착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내용의 요점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아합의 길을 좇아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으며, 둘째,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며, 셋째, 내 아내들과 모든 재물들과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고, 넷째,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 저주 편지의 내용이 하나씩 차례대로 이루어졌고 결국 여호람이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 병든 지 2년 만에 고통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도 그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줄을 알고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서신은 무엇일까요? 실상 역사적으로 볼때 엘리야는 이 편지가 전달되기 전 여호사밧 왕 때에 혹은 여호람 2년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 50명이 그의 시신을 찾으려고 3일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신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서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글이라는 말은 쓰여진 것, 편지, 복사본 혹은 문서 등의 뜻이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직접 썼다면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뜻이고, 만일 엘리야가 직접 쓰지 않았다면 누군가 대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글을 쓸 때는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거할 때 글을 써서 전달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 전에 승천했다면 5, 6년 후에 일어날 악행을 미리 알고 전에 기록해 놓았다가 누군가 그 편지를 여호람에게 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다 가능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자에게서 편지가 왔다면 그 편지를 받는 장본인은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끼칠까요?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던 사울도 막상 사무엘의 형체가 흐물흐물하게 나타나자 까무러치고 기운을 잃어버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이 글이 엘리사라는 이름을 엘리야로 잘못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지만 엘리야가 보낸 편지를 본다면 여호람에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요? 만일 그 당시 엘리사가 자신의 쓴 편지를 엘리야가 쓴 것처럼 해서 보냈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편지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엘리야의 이름으로 여호람 왕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 편지를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여호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람과의 대화 중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자가 말하자 아브람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다시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서 세상에 온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을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적이나 이적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에 없는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사악한 여호람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엘리야에게서 온 저주의 편지를 받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미동이 없었던 여호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람은 엘리야에게서 온 저주 편지를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영혼은 이미 그의 아내 아달랴에게 팔렸고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 화인맞았기 때문입니다. 피도 눈물도 영혼의 두려움도 가책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여호람이 세상에 있지 않은 엘리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아들고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그의 악행을 회개하거나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의 영혼이 회개하기에는 너무 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폭군이며 가장 사악한 갈리귤라 황제는 천둥번개 칠때 여자들의 치마폭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둥번개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낄낄대면서 여전히 악행과 더러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람. 그의 부친 여호사밧은 선왕 아사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여호람은 여호와의 나라를 넘어지게 만드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한 것 때문에 여호람이 이렇게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절대로 아합과의 연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게서 온 저주의 편지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여호람의 결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저를 타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실상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사망과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영원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